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요 며칠 동안 제가 영상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몸 상태도 좀안 좋았고 종합 검진도 받아야 돼서 좀 쉬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곧 있으면 월간 견적 올려야 되더라고요. 월간 견적이 제가 5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그래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일 넘게 영상이 비게 되는 거예요. 녹방이. 뭐 그동안 생방은 꾸준히 했지만 녹방이 그렇게 길게 비게 되면은 좀 아쉬운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요, 꽤나 중요한데 제가 길게 다루지 않았던 짧게마마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현 시점에서 컴퓨터 구매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번 읊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는 PC 가지고 계신가요? 당장 쓰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약간만 불편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잘 쓰고 있다 하는 PC가 있나요? 네, 있다. Yes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구매를 미루십시오. 잘 쓰는 PC가 있는 분들은 AMD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신제품 나오는 게그 코어당 성능이 15%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멀티 성능은 15%보다 더 높은 뭐 15%지 2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비용으로 분명히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AMD는 존버 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인텔은 좀 다른가요? 인텔은 유출 자료로 봤을 때는 코어당 성능은 크게 오르진 않아요. 물론 깡클럭이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긴 하겠지만 이만큼 큰 폭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IPC가 특히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어를 더 추가적으로 많이 달아준답니다. 이 효율적인 코어를. 그 얘기는 뭐다? 멀티 성능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뭐 게이밍 성능도 소폭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도 비슷한 비용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존버 타는 게 맞습니다. 뭐 이것 때문이라도 잘 쓰는 PC가 있다면 뭐 빠르게는 한달 뒤에 AMD 제품이 먼저 나올 거고 늦어도 인텔 같은 경우에도 한 두세 달 안으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 신제품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존버 타라! 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요, 성조님, 저는 지금 잘 쓰고 있는 PC가 없습니다. 전력 예비자라서 PC가 아예 없거나, 혹은 쓰고 있던 PC가 고장이 나서 당장 급하거나, 뭐 취직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PC를 사서 업무에 써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산에 따라서 구매를 지금 하라, 아니면 조금만 참아 봐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100만원대. 100만원대는 100만원대 이하도 포함되고, 100만원 중후반까지 다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이 100만원대는 구매를 하십시오. 근데, 200만원대 초과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 구매하지 마세요. 마우스를 글씨 쓰기 때문에 좀 개판이긴 한데,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거는 구매하지 마세요. 왜 구매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인텔의 신제품 내놓은 뭐부터 내놓을까요? K버전 CPU부터 내놓습니다. 인텔은 non-K를 동시에 내놓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왜? K버전 좀 비싸지만 이걸 먼저 내놔서 너무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분들 돈좀 훑어먹고 그리고 안 팔리기 시작하면은 좀 가성비 좋은 non-K 프로세서를 내놓거든요. 상업적이죠, 아주. 그렇기 때문에 13600K부터 뭐 AMD도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3900K까지가 먼저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형 보드까지 산다 그러면은 Z 보드만 먼저 출시돼요. 물론 13세대는 600 시리즈 기존 보드 B660이나 아니면은 Z60에도 호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보드 쓰셔도 문제는 없지만 이 13600K의 전력 소비도 똑같은 i5 치고 좀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어를 늘려주니까요. 그다 보니 B보드 산다 하더라도 드라이버 오스펙 썼는 B660 고급 보드를 사야 될 겁니다. B660 고급 보드 대충 한 2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 이 CPU랑 이 보드 값만 해서 한 6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두개 합쳐서 적어도. 그리고 Z 보드를 안다 치면 70만 원 이상을 줘야 되겠죠. 아니 성준님 너무 비싸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장에 여러분 12600K 얼마입니까? 12600K 모를까봐 제가 살짝 가져왔는데, 다나와 최저가, 단품 사기 어려운 이 다나와 최저가도 3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38만원이요.
12세대가. 그럼 이거 가격은 적어도 38만 원 아니면 40만 원 초반 정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가격이 다소 상승할 거예요. 60만 원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계산이 뜹니다. 근데 우리가 PC가 보드하고 CPU 가지고 해결될까요? K 버전은 쿨러도 포함 안 시켜주고 12600K부터 나름 전력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쿨러도 3, 4만원짜리 써야 돼요. 자, 쿨러. 그럼 또뭐 있어요? 파워도 들어가야 되죠. 케이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SSD나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 용량이 낮다 해도 10만원이고, 높게 하면 20만원일 거고, SSD도 딱 빡빡하게 500기가짜리에서 추천 제품 산다 그러면 7만원 정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면 중사양쯤 되니까 한 5만원짜리 써주는 게 좋은 것 같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00 시리즈보다 더 높은 전력 소비량을 가지고 올 신형 4000 시리즈 산다 그러면, 파워 가격은 10만원 중반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싸게 잔다 쳐도 한 10만원짜리 사야 될것 같아. 이렇게 계산하면은, 대충 15에서 35만원 정도 붙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최소 요구치 생각한 거고, 40만원 정도 잡아야 돼요. 자, 그럼 60에서 40도 하면 100만원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글카 빼고 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글카가 뭐가 들어야 될까요? 신형 넣는다 그러면 4080 하면 4090일 거 아니야. 여러분 말대로 지금 신형 때문에 존버를 탄다고 치면 4090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일 것 같은데 얘는 뭐 200만 원 중후반에서 300만 원 사이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300만 원 초과가 될 거고 4080 사면은 그나마 뭐 100만 원 정도 나올까요? 그럼 합치면 200만 원이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080이 출시가가 제일 저렴했던 게 98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MSRP가 뭐 649달러였나? 뭐 그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땐 1100원이었거든요 1100원 근데 지금 1300원이에요 환율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15% 증가할 테니까 115만원이 가장 싼 제품이고 좀 고급 제품 사면 140만원 줘야 된다는 게 MSRP가 하나도 안 오르고 4080 나왔을 때 가장 해피한 상황이죠 그 상황일 때저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조건 예산은 200을 초과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신형 살려면은 여러분한테는 200대 초중반에서 300대 예산이 있어야지 신형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i5급의 4080 정도를 조합할 때요. 성준이 4070 사면 되잖아요. 4070은 올해 안에 나오기 좀 어려울 거예요. 올해 안에 나온다 해도 거의 연말 다 돼서 나올 테니까 좀 많이 멀리 얘기죠. 잠시 존버 타서 살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원래 90부터 먼저 내놓고 좀 빠르면은 80이 거의 동시에 나오거나 혹은 90 나오고 좀 텀을 두고 80이 나오고 그리고 그보다 더 텀을 두고 70이 나오고 그보다 진짜 긴 텀을 두고 6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60은 거의 1년 뒤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 뭐 저렴하게 신형을 살수 있다는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돼요. 신형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2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200만 원대쯤 돼야 존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반론하신 분 있을 거예요. 성준님, 뭔 소리예요? 100만 원대도 좀더 싸게 살수 있지. 좀만 존버 타면요. 신형 나오면 구형 싸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형이 나오면 과연 구형이 얼마나 싸지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AMD CPU는 이미 5000 시리즈가 나온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릴 만큼 내렸어요. 인텔 기준을 보겠습니다. 인텔 12세대 나오고, 1000이지. 11600K. 11세대. 11세대 가격이 얼마 내렸습니까? 뭐, 여전히 33만 원 정도 합니다. 얼마 차이 나요? 5만 원 차이 나죠? 얼마 차이 안 나지? 여러분 12세대 쓸 거예요? 11600K 쓸 거예요? 참고로 12600K가 11900K보다 좋습니다. 11900K보다 좋은데 굳이 구형을 저돈 주고? 11900K가 그러면은 뭐 12600K보다 싸기라도 한가? 얘는 지금 막 60만 원 정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분명히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을 사실상 출시 가격에서 크게 내리지 않은 가격에 사실 거예요? 안살 거잖아요. 인텔은 신형 나온다고 구형 가격 크게 안 내려줍니다. 약간 좀더 빼주긴 하는데 그래봤자 뭐 10에서 20%일 테니까 막 지금 12600K 여기서 10% 빼봤자 얼마 차이 나겠어요? 뭐 38만원짜리 10% 빼면 3만원 차이 나겠지. 그래서 3, 4개월 존버 타가지고 3만원 싸게 사겠다?
좀 애매하지 않나요? 맞죠? 그럼 이제 또, 뭐, 그래픽 카드는 어떨까요? 3080은 이제 큰 파고 내릴까? 지금 3080하고 3080 Ti, 3090급은 추가 할인을 한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근데 저 밑에 라인은 추가 한다, 할인을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60Ti, 뭐 70이나 60 이런 거는 추가 할인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80 이상급은 내리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도 돼 있긴 해요. 80Ti가 처음 나올 때 거의 뭐200 조금 안 되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180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 뭐 130만, 120만 특가라고 하면서 팔고 있죠. 결국은 그 특가가 그냥 상시 가격이 되는 수준으로 내릴 거예요. 구형 3080, 3080 Ti, 3090을 100만 원에 초과하는 가격에 살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산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신형이 나오고 나면. 그다 보니 글카 가격이 좀더 싸지는 것도 생각보다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신형을 사고 말지. 중간 라인업은 내린다 해봤자 제가 생각에 10% 정도니까 뭐 60Ti나 70 이런 애들은 5만 원씩 더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 이제 100만 원 중반 가격이에요. 근데 거기서 총액이 얼마 내려요? 많이 내리면 10만 원일 거고, 10만 원까지도 안 내리고,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한 5만 원? 7만 원 사이가 내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50만 원에서 7만 원. 한 3개월 늦게 사고? 괜찮은 선택인가요? 그러면 한 달에 이용료 2만 원 낸다는 기회비용 계산하고 그냥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돈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는 폭이 있지만 그 폭이 100만 원대나 150만 원대 PC에서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맞죠? 실제로 제가 4월 달에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80급 말고 뭐 70이나 60급 사시는 분들은 지금 PC 사셔도 크게 후회 안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때 70이나 60급 사신 분들 극하에서 한 10만 원 손해보셨을 거예요. 10만 원 손해봤는데 크게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4개월 잘 썼는데. 분명히 손해라고 얘기하신 분 있겠지만, CPU 가격은 오히려 올랐죠. 환율이 오르면서. 그래서 파워, CPU, 케이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세가 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손해본 거는 5만 원 정도 겁니다. 4개월 일찍 사고 5만 원 손해봤을 때큰 손해인가요? 아니죠. 4개월 동안 충분히 재밌게 즐기셨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형이 나온다고 무작정 구형이 엄청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8세대, 9세대, 10세대, 11세대 다 그랬잖아요. 신형마저 크게 안 내렸다고요. 조금 내리긴 했지만 그 폭이 10%를 벗어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고가의 글카를 살 생각이 있다. 아주 고가의. 예를 들어 뭐 4080급 이상. 이런 분들은 존버를 타는 게 좋습니다. 내 예산이 거의 200만 원 중반쯤 된다. 이런 분도 존버를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비슷한 비용으로 훨씬 좋은 신형을 쓸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예산이 100만 원 남짓이다. 이러면은 지금 사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그, 100만 원 중반 살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나오려면은, 예를 들어 4060. 4060은 거의 뭐 1년 뒤에 이길 거고, 당장 PC가 필요한데 1년 전부터 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PC가 필요한 분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케이 프로세서 이거 나오는 것도 진짜 빨라야 6개월, 아 6개월이 아니라 빨라야 4개월? 빨라야 4개월이고 AMD의 7000 시리즈 나온다 쳐도 처음에 나온 건 7600K부터 아 7600K가 아니지 7600X부터 뭐7950 X까지 나오겠죠. 얘네들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야. 7600X가 그 5600X 처음 나올 때 얼마였습니까? 5600X 처음 나올 때 36만 원 뭐 7만 원 했으니까 얘도 이제 40만 원 정도 시작한다고 계산해야 되니까 사실상 뭐 100만 원 견적으로 사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 아, 나 100만 원, 150만 원 견적입니다. 자꾸 당장 급하게 PC가 필요한데 기다려야 되냐 그러는데 그 밑에다 댓글로 이러고 있어. 안 기다리면 멍충이지. 기다리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나는 생각보다 크게 이득이 아닌 것 같아요. 신형은 어차피 살 예산이 안 되는데요.
당장 급하다니까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쓰는 PC가 있다면 그냥 존버 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예산이 200만 원 초과한다면은 너무 진짜 지금 급하고 사고 싶어도 뭐 잠시 PC방 가서 PC를 이용하든 시간을 좀 벌어서 한두달 뒤쯤에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10월 달 정도 되면 적어도 CPU는 출시돼 있을 테니까요. 그때쯤 돼서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어느 정도 가격대도 틀릴 수도 있고 시기도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측은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왜요? 과거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 다양하게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는데 인신공격은 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에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영상은 월간경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봬요. 여러분, 빠이빠이.